자, 여러분들 3월 학평 보느라 고생했습니다. 3학년들은 첫 시험이라 조금 힘들었을 것 같고요. 국어는 전체적으로 작년 수능 대비해서는 좀더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 예비 시험 문제하고는 완전히 동일한 그런 난도와 길이로 낸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작년 수능보다 조금 어렵다고 얘기한 것은 내용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결정적으로 비문학의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거죠. 수능 같은 경우에는 가나 결합 인문형만 길었는데, 그리고 과학이나 법 지문은 짧았는데, 요번에는 법 지문도 길었고, 기술 지문도 조금 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번에 3학년 첫 시험이라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지문의 길이가 길어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시간 내에 문제를 풀수 없었기 때문에 점수가 좀 내려갔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총평에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자, 국어 공부 아무리 열심히 강의 듣고 정리하고 문제 풀어봤자 소용이 없구나.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읽어야 시간 내에 다 문제를 풀수 있을까? 시간 내에 다 문제를 풀어야 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질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강의를 일방적으로 받아 적고 내용을 정리하고 지식으로 풀려고 하는 그런 공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지문이 나와도 여러분이 철저하게 스스로 논리적으로 읽어갈 수 있는 힘을 향후에는 길러야 조금이라도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오히려 정말 글 읽기 능력을 키우는 쪽에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이 지금 5등급 이하여도 1등급 가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수능이나 6월, 9월은 이거보다 지문이 조금 짧아질 거로 예측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작년 같은 케이스 수능을 보면 역시 짧아져도 학생들이 요즘 못 읽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공부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수동적으로 하고 있다. 혼자 논리적으로 읽을 힘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해설 강의 보시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문제나 지문들을 쉽게 논리적으로 풀어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총평의 첫 번째는 자, 문제 유형에 있어서는 예비 시행 문제. 제가 예비 시행 문제를 다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예비 시행과는 유형이 동일하더라. 동일하다는 말은 뭐냐면 문학으로 봤을 때 문학에서는 자, 현대시는 두 개를 결합했고 우리 고전 소설이 조금 길었죠? 왜? 두 개의 작품을 결합했고 예비 시행 그대로입니다. 자, 고전 시가가 조금 길었죠? 고전 시가가 다섯 개 작품이 나왔고 그걸 설명해주는 비문학이 있었고, 유형 그대로죠. 현대소설은 예전과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학은 예비시행과는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었고,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었다면 고전시가가 다섯 개나 나왔으니, 일일이 해석하려고 했던 친구들은 너무 힘들었고, 최인호의 예비시행 강의나 평상시 강의를 본 친구들은 요거 가지고 간단하게 빠르게 풀수 있다는 거알수 있었고, 고전소설이 두개 나와서 역시 겁먹은 친구들은 역시 얘네들은 두 개가 같다 보기라는 걸 통해서 접근하면 읽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같고, 그럼 이두 개는 같고,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예비시행이나 3월이 고전소설이 두개 합쳐졌다고 해서 얘기만 합쳐지는 건 아니죠. 그러면 6월 모의고사에서는 현대소설이 합쳐질 수 있고 희곡이 빠져 있단 말이죠. 현대소설과 희곡이 합쳐지고 이게 하나로 올수 있고 또는 현대시랑 현대소설이 합쳐질 수도 있는 거고 무엇이든지 합쳐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고전시가는 이렇게 비문학과 결합되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뭐든지 결합해서 지금 봤을 때 어쨌든 전체적으로 문학에서도 읽어야 될 양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바로 대책을 가보면 문학 작품을 일일이 암기하고 뜻풀이 하다가는 시간 내에 못 풀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 해설 강의를 보면 문학이라는 건 철저하게 여러분이 처음 보는 작품
아무리 많은 작품이 나와도 새로운 게 결합되어 나와도 여러분들은 보기라든가 선택지에서 분명한 객관적 기준을 잡는 연습을 1년 동안 해서 이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지문으로 갔을 때 필요한 부분, 필요한 부분만 접근하거나 또는 전체를 읽더라도 이 객관적 기준에서 예측하면서 당연히 이 내용은 이용 나오지라고 빠르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을 받아줬고 오로지 지문에서 내가 혼자 해석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작품 혹시 나오지 않는가라는 잘못된 방식으로 해서는 문제도 못 풀고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눈이 강조하는 보기, 미리 주어진 선택지를 통해서 작품을 해석하고 작품을 객관적으로 접근하고 작품을 빠르게 예측하면서 볼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 50% 정도는 정말 제 해설 강의를 보면 보기 문제는 3점짜리는 선택지만 보고도 답을 찾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독서 영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독서 영역에서는 예비 시행과 역시 똑같습니다. 그러면 독서 영역을 봤을 때 독서 영역에서는 전체적으로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다. 그래서 6월에는 조금 짧아질 것이다라는 건데 이 길이로 나온다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예비 시행과 작년 수능과 동일하게 입문 지문은 가나 결합형이 나왔고요. 문제 아주 좋았고 지문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도 조금, 문제는 수준이 조금 낮았다는 게 뭐냐면, 가와 나두 개의 작품이 나왔지만, 둘을 서로 연결 짓는 문제가 없었어요. 수능에는 분명히 두 개를 연결 짓는 문제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가나 지문 두개 나왔더라도, 이들은 동일한 화제, 지식의 인식론, 동일한 글쓰기의 구조, 이 인식하는 방법에 서로 다른 방법들이 대비적으로 나오겠네. 가에도 대비, 나에도 대비. 가는 서양, 나는 동양이지만 이런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이해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법 지문하고 기술 지문이 있었는데 어쨌든 수능 때 짧았던 이 지문들이 상당히 길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그럼 해결책. 이 해결책은 바로 또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하나의 뜻풀이, 한 문장 한 문장의 뜻풀이 선생님들이 그려주고 있는 구조,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지식들을 초점을 맞춰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혼자 읽을 수 있는 힘이 사라져요. 잘 보세요. 선생님들이 열심히 막 그리고, 아, 이거야, 이거라고 설명을 한다면,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전에서 똑같은 질문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강의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나도 전혀 모른다는 지식도 1도 넣지 않고, 아, 이 문장이 나왔으니, 다음에 이 문장이 나와야 되고, 이 내용이 나와야 되고, 이런 구조로 쓰여졌으니, 다음에 이런 구조라고 예측하면서 내가 글의 구조를 그려 나가면서 문제를 풀고 글도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지 않아요. 그럼 백날 여러분들이 자세히 뜻풀이하고, 선생님들이 구조 정리한 거 받아 적고,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선생님이 해준 구조가 아니라 여러분이 왜 그렇게 읽어야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가르치는 글쓰기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문학과 반대로 독서 영역은 지문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문을 독해할 때첫 문장을 보고 나머지 문장들이 첫 문장의 범위에서 이게 나올 거야라고 논리적으로 예측하고 빠르게 필요한 부분만 찾으면서 읽어야 되는 거고요. 또첫 단락을 보면 본론에 어떤 내용들이 어떤 순서로 전개될 거라는 거를 미리 예측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제 강의를 듣지 않아도 좋으니까 해설 강의 꼭 보시고, 아, 글읽기라는 건 저렇게 하는구나. 선생님들이 해주는 뜻풀이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오히려 나한테는 독이구나. 자세하게 안 해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읽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왜 그렇게 글이 전개되는지 이 왜, 왜를 알아야, why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예측하면서 빠르게
여러분이 예측한 거의 범위 안에서 핵심 문장을 선별하면서 독해를 할 때, 이 예측하고 선별된 것들이 그대로 문제 선택지, 문제에 올라와 있고, 그래서 내가 독해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지문 갈 일이 없는, 지문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애들은, 친구들은 그랬기가 안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실력이 안 늡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문학 공부를 할때 철저하게 이런 방식으로 독해 연습을 해야지 문제풀이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반대로 제 해설 강의를 보시면 비문학은 거의 보기 문제는 보기 요번에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왜? 이 비문학은 문제가 윗글을 토대로 보기. 이 말은 보기 어떤 조건이 나오든 이건 윗글 안에서 풀어야 돼. 이런 뜻이죠. 반대로 그러면 최인호는 왜 아까 문학에서는 보기를 받는가? 문학은 보기를 토대로 윗글, 윗글에 어떤 작품이 나오든 간에 보기 안에서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 기준. 윗글을 토대로니까 윗글이 논리적 기준이 되는 거예요. 최인호는 여러분들이 논리로 가르친다는 걸다알 거예요. 그 논리라는 게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논리적 글쓰기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은 다음에 내 생각을 버리고 기준 안에서만 왼쪽 뇌에는 그 기준만 생각하면서 기준에 맞는 문장들, 기준에서 원하는 것들만 찾으면서 독해를 하면 한 문장 한 문장 무슨 뜻인지 몰라도 나는 전체 뼈대를 보게 되고 그 뼈대 중에서도 핵심적인 문장들을 고를 수 있게 되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측까지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게 무슨 말씀인지는 꼭 해설 강의 보시면 얼마나 명쾌하게 논리적으로 읽어가는지를 보면 될것 같고요. 해설 강의를 꼭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던 공부 방식과 다르다는 걸 느끼면 여러 번의 공부 방식을 바꿀 때 성적이 올라갑니다. 국어는. 그래야 속도, 그렇게 속도가 늘어납니다. 그냥 문제 많이 풀고 강의 많이 듣고 강의 들을 때 그냥 많이 받아 적고 고개 푹 숙이고 이러고 있으면 절대 실력은 안 늘어요. 이제 제가 누누이 제발 부탁하지만 3월 이후라도 여러분 지금 한 번쯤 충격을 받은 친구들이라면 공부 방법의 변화를 가져와야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누누이 캐스트에 찍었던 속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죠. 속도, 논리. 백날 강의 들어도 절대 성적 오르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인강 듣지 마세요. 인강 들어봤자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갈 수 있는 힘은 더 떨어지니까요. 이건 저는 진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선택 과목 중에 화법과 작문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화법 작문은 그대로 우리가 연설문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대화와 그 대화를 글로 옮긴 게 나오고, 그리고 어떤 조건, 뭐 시장 조사, 무슨 조사, 조건을 가지고 또 글을 쓴 방식으로 세 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눈이 말하지만 우리 화법 작문은 뭐하다? 아까 말한 독서 능력과 똑같다. 연설문도 제 라품의 서론을 보면 무엇을 연설할지 쉽게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읽을 수 있고, 대화도 역시 대화를 보면서도 제일 앞부분에 대해서 무엇에 관해서 대한다고 말했으면, 또는 그 화제뿐만 아니라 범위뿐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글을 쓸 것인지 글쓰기의 조건까지 나와 있다면 요것들을 또 기준 잡아서 이 글을 서로 생각하면서 왼쪽에 있는 내용과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논리 같이 읽는 연습. 똑같죠? 이거 객관적으로 주어진 조건과 이걸 글로 옮긴 거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독서라는 게 이것도 독서 영역, 이 글도 첫 문장이나 첫 단락 보고 글, 조건들 보고 이 글도 다 독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법 작문을 잘하는 방법은 독서를 잘하는 방법이에요.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고, 논리적으로 예측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됐죠? 그러나 화법 작문을 선택한 친구들은 화법 작문이 지금처럼 연설, 대화, 글, 조건, 글이라는 다섯 개의 제시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문학집은 다섯 개인데 쉬운 비문학집은 다섯 개인 거죠. 그러면 글 읽기가 자신 없는 친구들은 이거를 선택하면 안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언어와 매체. 언어와 매체, 제가 예상한 대로 많은 학생들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 안 할까 봐 언어, 즉 우리가 문법,
문법은 다섯 문제 그대로입니다. 문법 다섯 문제 수능과 똑같이 그대로. 그래서 이건 상당히 쉬웠고요. 새로운 형태로 매체 언어가 나왔는데 이 매체 언어는 역시 예비 시험과 똑같이 그냥 주어진 것들의 그 조건들을 보면 되지. 긴 글이 아니고 짧은데 이것저것 조건이 많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신없고 산란해 보여요. 그럼 그것들이 싫으면 화법작문을 선택하시고 이번 시험을 보고 나서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화법작문 난 너무 쉬웠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 그럼 화법작문 하시고요. 화법작문 역시 시간이 걸리고 문제도 틀렸어? 그럼 이쪽으로 오십시오. 언어와 매체. 근데 지금 보는 것처럼 문법이 너무 쉽게 냈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확 줄일 수 있고요. 이 매체라는 건 엄청난 독해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몇 번만 해보면 이제 뭘 내는지 스타일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누누이 올해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기를 추천하지만 많은 친구들도 강의를 듣지는 않겠죠. 공부하지는 않겠죠. 어쨌든 자기 선택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3월 모의고사 끝났으니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내가 공부했던 방식이 과연 옳을까 고민해 보고 제가 말하는 건 철저하게 지금이라도 방식을 바꿔야 국어는 점수가 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N수생들 선배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국어라는 건 많이 푼다고 해서 많이 듣는다고 해서 많은 지식을 안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과목이 아닙니다. 특히 3월이든 6월, 9월하고는 깊이가 다른 게 또 수능이고 긴장감이 극대화되는 게 수능이에요. 결론적으로 국어는 내가 논리적으로 읽을 수 있는 힘, 그래서 속도가 나지 않는다면 절대 성적이 오르지 않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요즘 국포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국포자가 아닌 비록 5등급 이하일지라도 지금 충분한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올바른 논리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논리라는 방법으로 문학은 암기 뜻풀이가 아니고 비문학은 문장이나 지식, 선생님들이 해설해지는 그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논리적으로 스스로 읽어갈 수 있는 힘을 키울 수만 있다면 여러분도 국어 1등급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